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니모니의 황미나라고 합니다. 저희는 써머니라는 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오늘은 저희 회사 소개와 더불어서 저희 창업 스토리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 회사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모니모니는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적인 감성으로 사람들의 따뜻한 감정을 공유하고 행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목표로 설립한 스타트업입니다. 현재 대표 서비스인 서먼뿐 아니라 차후 다양한 서비스로 위 미션을 추구하며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것입니다. 서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먼은 누적 다운로드 300만 명 이상, 43만 명이 매일 사용하는 커플 서비스입니다. 서먼은 연인 간의 감정과 추억을 둘만의 공간에 기록해 나가는 커플 서비스인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통해서 연인들이 서로를 더 알아가고 추억을 기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서비스의 목표입니다. 서밍원은 둘만의 디지털 공간을 보유하고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보다 더 깊이 있는 대화 그리고 추억 기록이 가능하고요. 게이미피케이션 콘텐츠를 통해서 보다 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먼의 메인 콘텐츠 중 하나가 질문입니다. 매일 특정 시간에 하나의 질문이 배달되고 서로 하루의 기본 기록과 함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일종의 질문 다이어리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기록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둘만의 펫이 성장하는 다마고치 콘텐츠 또한 제공이 됩니다. 반려몽이라는 친구들은 커플의 성향마다 다르게 태어나며 성장을 하는데요. 반려몽을 통해 커플은 함께 무언가를 이뤄가는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느리지만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서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쌓아가는 추억을 기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서비스의 주요 수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서비스는 누적 가입자 수 300만 이상을 달성하였고, DAU 매일 방문하는 사용자가 43만 명, 그리고 MAU 월 방문자 수가 90만 명을 유지하고 있는 핫한 서비스입니다. 특히 서머는 타 라이프스타일 어플 대비해서 리텐션, 재방문율이 약 12배 이상 높습니다. 이유는 누적된 기록과 함께 성장시킨 반려몽 때문에 충성도가 높고 이탈률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앱 사용에 익숙한 Z세대가 주 타겟이기 때문에 서비스 사용에 익숙하며 앱내 구매와 광고에 거부감이 없어 빠르게 매출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회사랑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내용이고요. 저의 창업 스토리를 공유 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UI UX 디자이너로 커리어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IT 관련 프로덕트에서 UI UX 및 기획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디자이너로서 첫 커리어를 쌓을 당시에 취업과 프리랜서의 삶중좀더 다양한 서비스를 접할 기회가 있는 프리랜서의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현업에서 약 4년 가까이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다양한 분야의 UX, UI 디자인 그리고 기획 업무를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랜서 시절에 많은 스타트업의 디자인 컨설팅을 해주면서 느꼈던 것은 스스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서비스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사업을 풀어내야 될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컨설팅, 멘토링 그리고 강의를 진행하면서 서비스의 핵심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명확한 MVP 모델, 즉 최소요건 제품을 기획하여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는데요. 이때 저희가 장기간으로 열심히 서비스 기획 디자인을 했지만 그 회사의 내부적인 문제 그리고 개발 문제 등으로 인해서 출시도 못하고 빚도 보지 못한 서비스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낀 거는 간단하지만 핵심 기능에 포커스를 맞춘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창업자의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그려져 있던 아이디어와 기획을 비주얼하고 명확하게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프로덕트를 컨설팅하면서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수 있는 툴이 있으면 어떨까? 혹은 개발이 없이도 프로토타입을 배포할 수 있는 자동화된 툴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최종 선정이 되어서 저희는 컴포넌트 기반의 시스템을 제작하고 그 서비스 프로토타입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툴을 기획 및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기획했던 서비스인데 아토믹 디자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컴포넌트를 제작을 하고 그 컴포넌트를 통해서 자동으로 앱을 만들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 서비스를 기획을 하면서 정부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실제 이런 서비스를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부 지원 사업 당시에 주변 대표님들은 굉장히 본인 서비스에 확신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실제 관련 작업을 하면서 이 서비스에 대한 확신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클라이언트들의 니즈들이 모두 다 달랐고 너무나도 다양했고 그 많은 데이터들을 모아서 자동화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의 딜레마로는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디자인을 하면서의 보람을 느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클라이언트들의 니즈를 맞추며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남의 업무를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 서비스를 하겠다고 창업을 했는데 이 역시도 클라이언트들의 업무를 해주고 있는 외주 에이전시와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서비스에 대한 확신도 점점 사라지고 서비스를 기획하는 데 흥미도 떨어졌어요.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면서도 재미있어야 그 결과물의 완성도가 높다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저한테 되물어 봤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서비스인가? 그게 아니라면 내가 하고 싶은 서비스는 무엇인가? 그렇게 저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만의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다짐을 하고 다시 기획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간 쌓아온 커리어가 UI UX 디자이너였다 보니까 프로덕트를 제작하는 거는 누구보다도 잘 해낼 수 있었고 특히 다양한 서비스를 접했던 프리랜서 기간의 노하우가 자산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계속 언급했던 프로토타입의 중요성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기능만을 강조하여 빠르게 시장에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기획을 시작을 하였는데요. 제가 첫 기획하던 당시에 좀 전반적인 컨셉을 어떻게 잡고 싶냐라고 했을 때 기존의 이제 그 그래픽적인 UI의 틀을 깨고 아날로그적인 손그림 느낌으로 제작을 하고 싶었어요. 항상 클라이언트가 있었고 클라이언트의 니즈에 맞춰서 작업을 했는데 이제 제 서비스를 할 때는 클라이언트가 없다 보니까 제가 저의 색이 많이 묻어져 나오는 프로덕트이길 희망을 했고 그렇게 아날로그적인 감성에 강조된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궁금하실 게 어떻게 커플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냐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 저는 제가 만든 서비스의 고객이 될수 있을까? 혹은 내 주변 지인들이 내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될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일까의 고민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친구들과 만났을 때 가장 흥미롭고 많은 동의를 차지하는 대화 주제가 연애 카테고리였는데요. 연애에 대한 고민 중에서 상대방의 소통과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요즘 연인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는데 그 안에서의 깊이 있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운한 감정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아쉬운 감정들이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이죠. 제가 추구하는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연인 간의 소통, 이두 가지를 잘 융화시켜서 풀어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커플을 타겟으로 한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머을 기획을 했는데요. 이게 저희 서비스의 초창기 그 프로토타입입니다.
저희는 깊이 있는 소통을 위해서 직접 질문하기 어렵거나 애매한 질문들을 대신해주는 친구가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금씩 먹고 성장하는 다마고치 개념의 캐릭터가 있으면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획을 했어요. 저희는 이딱두 가지의 핵심 기능만을 가지고 두 달간의 짧은 기획, 디자인, 개발 과정을 거쳐서 프로토타입을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해서 기존의 이제 흰 화면 그리고 어떤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다 빼고 종이 질감의 느낌을 녹여냈고요. 그리고 그 UI의 디자인들, 그래픽 디자인들을 모두 연필 느낌으로 작업을 하고 배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런칭을 한지약한달 만에 가입자 수가 1만 명을 달성을 하면서 저희는 시장 가능성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019년 12월 24일에 서비스 런칭을 하게 되었는데, 약한달 하고도 일주일도 채안된 1월 30일에 갑자기 가입자 수 트래픽이 1만 명이 증가를 하게 되었어요. 이 이후에 꾸준히 사용자가 증가를 하게 되었고, 출시 3개월 뒤에는 앱스토어 피처드에 선정이 되었고, 출시 1년 만인 2020년 12월엔 구글 플레이스토어 올해를 빛난 앱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서비스가 점점 성장하고 사용자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2020년 8월에 버빈을 설립을 하였고, 팀원을 모집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저희 서머의 마케팅을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서머는 별도의 마케팅 없이 자발적인 후기만으로 지금의 기록을 달성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그 초반에 2만 5천 원의 인스타 광고를 사용한 게 지금까지 서머 국내 마케팅 비용의 전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서문의 유저들은 반려동물이 잘하는 거를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서로 감동적이었던 상대방의 답변을 공유하면서 다른 커플들에게도 앱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까지도 별도의 마케팅 없이 하루에 약 3천에서 5천 명 사이의 신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 마케팅이 우연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 마케팅은 의도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처음에 바이럴 마케팅 채널을 두 가지로 가져간 게 이제 질문 답변 화면 디자인과 반려문이었는데요. 유저들이 스스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대방이 좀 감동적인 답변을 했을 때그 화면을 공유하고 싶게 만들자 해서 그 화면 디자인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좀 어떻게 보면 책의 한편 같기도 하고, 그리고 편지 같기도 한 디자인으로 이 화면 자체를 공유하고 싶게 만들었고, 그리고 반려묵의 종류가 저희가 네 종류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도 반려묵이 막그 알에서 시작을 해서 점차 태어나고 다르게 성장을, 커플마다 다르게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반려묵이 태어났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의 반려묵이 다르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반려묵은 어떤 반려묵인가?라고 서치를 하고 공유를 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두 가지의 채널을 가져갔고요. 정말 그이두 가지의 그 저희의 그 공유 채널이 이후에도 계속까지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계속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반려묵을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딘가에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유저들이 좀 추측을 하기 바란다. 그리고 커플들의 입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려묵이 성장합니다라고 하는데, 실제 사용자들이 어떻게 반려묵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이 반려묵이 태어납니다라는 그 데이터들을 공유를 하면서 바이럴 효과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머니 나름 유저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승승장구했지만, 저희가 크게 시행착오라고 했던 부분은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수익 모델이었는데요. 저희가 어디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 서머니의 비즈니스 모델은 뭐예요? 수익 모델은 뭐예요? 라는 질문이 항상 따라붙었어요. 사실 서머니는 수익화를 목적으로 만든 서비스라기보다는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로 사용되고 내가 그리고 내 지인이 사용하는 서비스로 만들어진 서비스다 보니까,
처음부터 수익 모델, 그리고 비즈니스를 모델을 고려하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전에 프리랜서 기간 경험에서 사업에 있어서 자금이 누구보다 어느 부분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가닉하게 증가한 트래픽을 바탕으로 가장 빠르게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인 네트워크 광고, 인앱 결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각 수익 모델별로 여러 최적화를 붙여서 지금의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고객 창출은 이익 창출이다라고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익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익을 쫓기보다는 고객에게 더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의 서비스가 그들에게 가치 있게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썸원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않을 거다라는 건 아니고 향후에 썸원만이 가질 수 있는 BM을 현재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테스트해본 네트워크 광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제휴 기반의 커머스 그리고 커머스 광고를 준비 중에 있고 다양한 외부 업체들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의 2022년의 목표인데요. 현재 써머는 한국에서 연인들의 필수 앱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저희는 해외에서도 충분히 써머의 감성이 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 연인들이 당연하게 사용하는 커플 서비스로 만드는 것에 현재 제일 집중하고 있고, 최종적인 목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니모니는 사람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치적인 분석과 해석은 기본이고 사람의 감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파악해서 빠른 실행력을 통해서 서비스에 녹여낼 수 있는 종합예술회사로 성장하고 싶고 그 성장의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썸원 모니모니 발표 황미나였습니다.